아이패드, 아이폰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기 2탄입니다. 제가 이제 1편에서는 유튜브에 어떻게 동영상을 올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략하게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제 아이무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찍어놨던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 갖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아이무비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아이폰에도 있고 아이패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기기 하나만 있어도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화면 크기랑 이제 좀 모양만 조금 틀린데 거의 동일하니까 이거 참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단추를 누르면은 새로운 그 작동법을 알게 됩니다. 그 작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탭하기 저 위에 걸 누르면 미디어 삽입이고 저뭐 카메라 저걸 누르면은 카메라에서 녹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 이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바로 녹화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비디오 칸이 있고, 사진 칸이 있고, 오디오 칸이 있는데, 전 지금 불행히도 비디오 찍은 게 없어서, 비디오 칸은 비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카메라 룰하고, 뭐, 서울성곽 답사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성곽 답사 사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동영상도 첨부하면 되고, 사진도 첨부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몇 장을. 이렇게 하나 넣고, 클릭을 하면, 이게 이렇게 편집본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저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 3개가 들어간 동영상이 됐습니다. 이거를 처음 돌려가지고 한번 시험 작동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동영상이 나오는지.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사진 하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 번째로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편집이 되게 되는데 이 편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설정 버튼이거든요. 설정 버튼 누르면은 어떤 뭐 사진이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게 이제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을 해서 이 밑에 보시면은 비디오, 사진, 오디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디오 부분에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음악 고르는 게 있습니다. 노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를 고를 수 있는 거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별로. 그 다음에 테마 음악은 아이무비에서 가지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걸 쓰는데 테마 음악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재밌는 게 밝음하고 여행이 있거든요. 여행 버튼 한번 유쾌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걸 버튼만 누르면 여기에 음악이 이렇게 입혀져요. 그래서 재생 버튼 누르면 그 화면과 함께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동영상이 하나가 지금 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제작된 것을 나의 프로젝트로 바꾸러 나갑니다. 하나가 다 완성이 됐다 싶으면 나가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게 지금 떠요.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유튜브 상에 올려도 되는데, 저는 보통,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다 한번 옮긴 다음에, 거기서, 유튜브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로 옮겨서, 컴퓨터에서 옮기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컴퓨터가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저장을 하려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카메라 룰이라는 게 이제 카메라로, 그러니까 본체로 옮긴다라는 뜻이고, 유튜브는 유튜브로 옮기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으로 옮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메오, CNN, iReport 같은 데는 저는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카메라 룰로 평소 하는 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낼 크기가 선택이 세 가지가 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무조건 크면 좋을 것 같아서 HD로 많이 올렸는데 HD로 하면은 HD로 제작을 하면 화면은 좋지만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그 무선 인터넷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잘 재생이 안 돼요.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을 많이 요즘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아이패드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지금 사진 세 개를 이어붙인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딩이 되는데 한 15분짜리면 15분 걸리고 10분짜리면 10분 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감소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카메라 룰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사진 보는 데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사진을 봐서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룰에 들어가면은 제가 방금 만든 동영상이 떴습니다. 그 동영상을 재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게 방금 제가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예, 사진 3개였죠. 지금 두 번째까지 돌아갔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3개로 이렇게 동영상이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드시면은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다음에 유튜브상에 올려주면 깔끔하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